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DJ 유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헤이라X 새로운 차가 나왔죠. 헤이라X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상점에서 헤이라X를 사시면 그 다음번에 또 이제 이 연세 상품이라 해가지고 레어 카드 이거를 살 수 있고요. 레전드 카드까지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페이라 리뷰 가보겠습니다. 일단 페이라 외형부터 볼까요? 페이라 외형은요 요렇게 생겼습니다. 굉장하네. 일단 약간 흑기사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. 흑기사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. 흑기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지 않냐? 흑기사랑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이거? 뭐가 다르지? 자 아무튼 흑기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지만 흑기사는 기본 파츠가 레전드지만 하지만 이 헤이라는 기본 파츠가 무려 일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네요. 그리고 옵션은 880, 899, 875, 870, 460입니다 근데 부서 충전량이 무슨 흑기사보다 더 안좋냐. 부서 충전량 흑기사는 그래도 500대인데 헤이라X는 무슨 뭐라고 460밖에 안되냐. 배짱으로서 210이겠죠? 네 210이겠죠 210 기본 최고 속도는 210이 나왔고요. 199네요. 자, 드리프트 감속은 어떤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리프트 감속 볼게요. 자, 여기서부터입니다. 37 138 134 133 감속은 좋다. 138 요 일반치고 이것도 감속은 괜찮아. 일반으로 따졌을 땐 나쁘지 않는데 4대에서 137 사이 괜찮네요. 여기까지 나왔어요 방금. 여러분, 이건 차가 좋은 게 아닙니다. 와, 근데 감속은 좋다. 어머, 근데 일반 치고는.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일반 파츠 치고는 그럼 이걸 여기다 레어 파츠 박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. 아 근데 게이트 충전량이 많다.
안정성도 뭐 흑기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차가. 자, 아무튼 이게 아 페이라가 정말 아쉬운 게 여러분들 기본 파츠가 일반이 아니라 레어였으면 레전드 파츠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아 좀 이거 이온이나 오히려 이거 또 몰랐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그래도 가격 뭐 4,500원에 4,500원 맞나요? 상점에서 페이라 4,500원에 뭐 살 수 있으니까 그건 좋다. 그건 맞지. 오늘 일단은 페이라 X 리뷰였습니다. 뭐 평타 가격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가격치고 나쁘진 않네요. 네. 아무래도 4,500원이다 보니까 기본 파츠가 일반으로 나온 것 같아요. 참고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트 뿅.